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양재천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생태하천이자 계절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지역 관광자원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모두 갖춘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 소개할 도곡 이동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김경희 도곡 이동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곡 이동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도곡 이동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도곡 이동은 매봉산의 아랫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을 이름 도곡 역시 산부리에 돌이 박혀 있어 독부리라고 불리던 데서 유래됐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묵었던 쉼터로 상경하기 전 하룻밤 묵고 아침에 성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수인분당선 한티역, 한승역인 도곡역을 품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전체 주택 중 94%가 아파트 및 주상복합인 도곡 이동은 주민 대부분이 교육 및 생활 수준이 높고 사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우리 강남구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 으뜸 도시입니다. 저 역시 2018년 민선 7기 강남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 1등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품격 행정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70플러스 라운지입니다. 보통 노인복지시설 하면은 떠올리기 쉬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는 다른 강남만의 시설인데 제1호가 바로 도곡 이동에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자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품격 어르신 문화 휴식 공간을 표방하는 70플러스 라운지는 민선 7기 강남구의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이 일반적으로 일률적이고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70플러스 라운지는 어르신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독서와 휴식, 소규모 동아리 활동,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어르신 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인문학, 어학 강좌, 캘리그라피, 보테니컬 드로잉 등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화했습니다. 덕분에 지역 어르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된 콘텐츠로 어르신들에게 사랑받는 70플러스 라운지는 강남구 곳곳으로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관내 가장 오래된 경로당 5곳을 새로 짓고 있는데 이 중 은곡, 도곡 1, 선정 경로당에 70플러스 라운지가 들어섭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단순 여가 활동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문화 공간을 만들고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도곡 이동은 지역 자원을 이용한 힐링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인 곳입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양재천의 아름다움을 온오프 라인으로 알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동장님이 좀 알려주시죠. 네, 도곡 이동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양재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4월에는 벚꽃을, 10월에는 단풍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튜브 영상과 야간 무드 등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단풍축제는 무서움 음악회로 개최했는데 원하는 사람만 개인별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했기 때문에 소음 인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양재천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양재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방송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밀달리 일대에 라이브 캠을 4대 설치했는데 세계 94개국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의 60%가 해외 접촉자라는 점을 볼 때 양재천의 풍경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재천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도곡 이동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 Love 강남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즐기는 내 집 앞 세계 영화제도 양재천을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올해 여름밤에도 구민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내 집 앞 세계 영화제는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영동 3교와 영동 5교에 설치한 상영관에서 가족, 코미디, 로맨스 등 매달 주제를 정해 6월부터 7월까지 12편의 영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볼 수 있도록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영화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 상영 전, 인디밴드 공연, 이벤트, 포토홀 등 부대 행사를 함께 운영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한 상영 작품과 공연 일정은 영화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문화 관광도시 강남의 명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도곡 이동에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경희 도곡 이동장님 고맙습니다. 도곡 이동 주요 사업 요약입니다. 나와 너를 이어줘요. 우리들이 함께해요. 함께해요. 어제는 오늘 되어 서로를 이어주는 우리 강남. 물과 별인 내가 되고 너와 내가 우리 당신의 강남은 어떤 모습입니까? Always surprising, grand, graceful, giving 강남. 미미위 강남.